네, 어릴 때 곰인형 가지고 놀던 기억 생생하실 거예요. 이곳 제주도에 오시면 테디베어 박물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한국여행 못다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중문단지에 있는 테디베어 박물관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에는 앤서울타워, 헤이리, 경주와 설악, 그리고 제주 모두 다섯 지역에 테디베어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이라는 딱딱한 이름보다는 가족 모두를 위한 공간이라고 해야 할 듯한 제주 중문단지에 위치한 테디베어 박물관은 주인공 곰인형을 다양한 모양으로 주제별로 전시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한껏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우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몇 살이에요? 네. 곰돌이 보니까 좋아요?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반고호의 자화상, 밀레의 만종,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리고 천지창조와 클림트의 키스 등은 정말 그럴듯합니다. 박물관 2층에는 대중에게 사랑받는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유쾌하게 재해석, 패러디된 작품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성 팬들을 위한 배려도 눈에 띕니다. 크리스탈로 온몸을 장식한 곰인형들과 특히 이곳에서 가장 비싼 곰인형이라고 알려진 루이비통 곰인형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약 19만 달러를 호가한다고 하니까요. 이만하면 곰인형도 예술 작품 못지않습니다. 제주 테디베어 박물관에는 엘비스 곰인형 전용 극장이 마련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마릴린 먼로, 비틀즈, 마이 페어 레이디의 오드리 헵번, 마이클 조던 등 많은 스타들을 각각 특징 있는 곰인형으로 부활시켜 놓아 기성세대들의 눈길을 끄는 데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가족과 연인, 친구들의 방문객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눈에 띄는 방문객이 있었어요. Saudi Arabia. Very good. The weather is very nice and we like the places. Yeah, it's amazing. I think it's fun and interesting. 다양한 세대가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제주 테디베어 박물관. 세계 7대 자연경관 후보지인 제주도의 또 하나의 자랑입니다. 네, 제주도 오시면 가족들과 연인들과 함께 테디베어 박물관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여행 못다한 이야기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제주 중문단지에 있는 테디베어 박물관에서 LA18 Prime News 최지민입니다.